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 사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비 오는 길을 걸어가는 한 할아버지,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사진이 뜨겁게 인터넷을 달군 이유는 그 할아버지 곁에 분홍색 우산을 쓴 한 여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가 젖는 것도 모른 채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은 이런 자세로 할아버지를 1km 정도 같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냐, 혹시 이거 만들어진 사진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기자가 이 리어카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에 대해서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를 들어보니까 리어카를 갖다 놓고 밥 먹으려고 가는 길에 비가 오는데 이 우산 쓴 여성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 맞는 할아버지를 씌워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이 할아버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에 3만 원을 뽑아서 할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뉴스에서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후에 5시간에 걸친 수소문 끝에 이 우산 천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족분과 연락이 닿았는데 이런 선행을 가족들에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가족들도 기자가 연락 올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터뷰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남편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땡땡땡이가 부담스러워서 거부했습니다. 사진이 나온 것도 부담스럽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한 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여성분이 말하기를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비를 맞는 할아버지를 우산을 씌워드리는 일, 그건 정말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한 번쯤은 나도 그런 일 해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히 하는 일이 되시고 계십니까? 정말 날마다 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몸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섬김, 그것이 아닌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섬김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런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넘어서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초대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금식이 성행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먹을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는 금식을 하는 것이에요.
부유한 이들만이 이런 당연한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다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것, 한나 있는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대요. 온 백성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너무나 놀랍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산을 씌워주셨던 여성분, 기사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게 찐 크리스찬이지, 참 기독교인이지, 진짜 기독교인을 여기서 보내. 이렇게 실천하며 사는 삶이 진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참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의 흙먼지를 따라서 샌들을 신고 이동을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발을 꼭 씻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손을 씻는 것처럼요.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손님의 발을 안 씻겨줬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씻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발을 씻겨주는 직무가 누구의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종들조차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종들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에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자신의 윗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어주신 이후에 발을 씻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 이와 똑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자녀 교육의 세 가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시간을 내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또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같이 운동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이때를 기억하면서 섬김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속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의 대상에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도망갈 제자들이었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발 씻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발 씻김은 하나를 예표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사건이요. 제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죠. 저도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바로 나입니다. 나. 나 때문에 달리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눈이 활짝 열리기를, 그 사랑으로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면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요. 그것이 흘러넘칠 때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때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그분이 고등학교 때 한 전교에서 이렇게 400등까지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어서 눈을 감으면 책장이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전교 5등으로 성적이 올랐고 서울대 의예과를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의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가 되셨는데 그의 삶이 전부가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권사님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손에 너무나도 힘겹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감리교회에서 속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신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1시간 거리를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다니시고 돌아올 때면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 이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 후에 돌아오셨는데 한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보니까 눈이 멀어 있는 분이라 어머니가 앞에 지팡이를 끌고 오시는 대로 따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이 잘 사는 집도 아닌데 이 할아버지를 데려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회초리를 맞을까 봐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하는 말씀에
도저히 손을 만질 수가 없어 나무 거적대기로 거적대기를 나무로 이렇게 벗겨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몸이 때며 변이며 소변에 다 절어 있다는 것이죠. 목욕 후에 입힐 옷이 없는데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너 저번에 삼촌에게 받은 옷 있지 않니? 그거 입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온 식구가 덮고 자는 이불까지 다 갖다 드렸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할아버지 먼저 주라고 하셨대요. 먹을 걸 또 별로 없는데 한 세 그릇을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한 그릇에서 나눠 먹어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권사님 가정이 굶어 죽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보살펴 드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국에 살 때 유학생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간증자로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사람이 간증할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일이 머릿속에 착착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모르는 척 외면하고 지나가더라. 그때 내 어머니가 나를 불렀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였지. 내가 추웠을 때 내가 입던 옷 한 벌을 입혀주었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가운데 놓고 너희 가족이 나를 위해 기도했지. 내가 나를 먹였으니 내가 너의 먹는 걸 책임져 주마. 내가 나를 입혔으니 내가 너의 입을 걸 책임져 주마. 나를 데려다 재웠지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마. 그리고 원종수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세상에 돌아가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롭고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있지 않나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역사가,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흘러 넘치고 섬김의 삶이 그저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진짜 당연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언제든지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그 일을 이루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역사를 아버지 갈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흐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갈망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끝까지 섬기는 자, 우리 또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될 텐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당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